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인간은 이제 산소를 흡입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CHON이죠. 이것이 이제 탄소가 이제 많은데 탄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산소를 흡입한다 이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산소라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니고 탄소 기관체에서는 이제 산소를 이제 흡입하죠. 그래야지 이제 에너지가 나옵니다. 산소는 에너지 탈취, 에너지를 남의 걸 뺏어먹는 그러한 이제 공기죠. 공기고 이제 그러한 이제 탄소의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실리콘이 있고 뭐 플라즈마가 있고 빛의 몸, 영혼의 몸 이런 게 있죠. 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매트릭스 알고리즘 코딩값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미술도 똑같아요. 네, 미술도 똑같은데 이제 그러한 이제 했을 때 에 그러한 이제 코딩 값은 뭡니까? 요새 AI 같은 시대에. 이게 지금 이제 요즘 세상 이제 코로나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코딩 값을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온 그런 값에 대해서 코딩값을 바꿔요. 코딩값을 바꾸는 건 뭡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이제 우주 에너지도 있지만은 지구에서 살기 위한 그런 에너지일 것입니다. 지구 코딩값을 바꿔봐야 우주 코딩값은 안 바뀝니다. 우주 코딩값은 따로 있고 지구에서 하는 얘기죠. 이 코딩값 4천 아니 5천 혁명이고 뭐 4천 혁명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6천 혁명도 7천 혁명도 있습니다. 8차 5차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컴퓨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진법 컴퓨터는 이진법이죠. 데이터 이진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파장으로서 이제 전달해 주겠다 이거죠. 그런 기술이 있어요. 지구에는 기술이 있고 그런 기술은 이제 기술은 뭡니까? 헤게모니를 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에 이제 많이 띄우죠. 이제 무선 이제 우리는 이제 랜선을 깔았죠. 랜선 인터넷 랜선. 랜선은 뭡니까? 공간이 좁은 곳에 랜선을 깔면은 그게 선, 데이터 전송선, 통신선을 깔면 다 됩니다. 이게 무선이 되기 때문에 무선은 뭡니까? 이게 국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걸 다 깔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유선에서 이제 무선으로 넘어온 것이죠. 넘어오는 것입니다. 현대 이제 과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산소를 흡입하고 이제 이게 산소 흡입하면 뭡니까 그게? 그거는 산소 기반 생명체죠. 그런데 이제 수소를 먹는 그런 또 그런 게 있고 수소만 먹어요 또 거기는 그런 게 이런 거 뭐냐면 이제 요즘 세상 같이 이러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스스로 자아가 변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이 지금 이제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제 적응할 수가 없어요. 변경을 해야 돼. 과거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조업을 하고 만들면은 된다 어떤 물건을. 근데 그것이 안 되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반 대중들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가난한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기업에 몰빵 물건 사주기 그걸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도 힘들 거고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해병력이라는 건 뭐냐? 이진법은 뭡니까? 이진법 코딩 값은 현재 데이터 세계 이진법 코딩 값은 우리가 예전부터 야후니 뭐 아고라니 전자매체 이런 거 했잖아요. 카페도 하고 그런 거 이제 통합을 하겠다 이거지. 통합을 하면은 이제 옛날 같이 그게 자아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제 자아변경이라는 건 뭐냐? 현대 자아변경 이런 것은 이제 이 데이터 안에서 이제 보편타당한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지. 예전에는 이제 I love school 아시죠? 뭐 이런 글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안에서 이제 자아의 응집이죠. 그거는 스스로 자아의 응집. 이제 현대에는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게죠. 현대에는 변화를 하는데 이제 이런 변화의 개념은 이제 뭐냐면 이제 메르카바 때로는 알타 때로는 자아변경의 해탈, 때로는 이제 화성에 사람이 갔으면 텔레포트를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아변경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자아를 변경을 못하는 거요. 사람이 자아를 변경 못하고 나의 것을 지키겠다. 그러면 이제 과거지. 과거라고 생각하는 게 고리타분한 거. 어차피 자유변경을 해야 돼. 그러면은 뒤처지는 겁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텔레포트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상에서 변화를 해야 돼. 직업의 변화, 사회 변화 다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유변경을 못한 사람은 자아 분열이 증이 생기네요. 자아 변경을 잘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면 자아 분열이 생긴다 이게. 그럼 이제 뇌세포는 거기에 이제 적응된 것만 하기 때문에 분열 현상이 나 분열 뇌세포에 그 항상 변화를 해야 되는 거야.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하면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뇌세포도. 공부를 안한 사람이 뭐 어려운 거 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자아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개념은 삶을 살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현실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열이 생기는 거고. 자아변경을 못하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신경계 있죠. 신경계 어떻게 이제 머리도 변경을 잘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신경계에 외상을 주는 거야. 외상 신경계 자체도 안 해. 갑자기 바뀌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소화도 안 돼. 신경계 이상입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인 그런 안에서도 있는 거죠. 사회적인 안에서도 그런 변화를 줘야 된다, 이게. 변화 시점이 왔다, 이거죠. 현재. 변화 시점에 오는 사회적 변화 시점을 주는 그런 주체를 이제 알파라고 보는 거지. 알파. 알파라고 보는 거야. 변화시켜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줘도 인간사는 남녀 이러니까 저기 우리 프로이드 이런 그런 것은 인간의 뭐 자아 뭐 무의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인이 있어요. 대인 무의식의 대인 대리인인데 이제 그건 이제 베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타라고 부르는 게 알파 베타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치는 이제 델타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있다 이게 이런 것이 이제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자아 분열을 해도 피라미드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구에서 이제 피라미드 안에 거기로 이제 떨어져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안에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피라미드 안에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얘기했죠. 알파, 베타, 델타가 있으면 이제 알파는 이제 사회적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 사회에서 이제 하는 이제 시민이야, 시민. 알파는 시민인데. 시민의식. 시민의식을 이제 알파에서 이제 대중 안에서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알파를 찾아내야 돼. 시민의식. 델타가 아니다, 이거지. 삼원법으로 봤을 때. 델타가 아니고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찾아야 되고, 지구상에서는 이제 저온 플라즈마가 있고 이제 고온 플라즈마가 있어요. 이런 플라즈마 안에서 이제 브라흐라마 아시죠? 그런 방법 이제 저온 프라모죠. 지구상에서는 저온 프라즈마.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에서는 플라즈마가 이 과학적으로는 브라라마죠. 이런 것이 이 엔진을 모아야 돼. 엔진 이온 엔진 이온성의 엔진을 모아 가지고 그것이 이제 포탈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이제 손을 잡고 포탈을 열어야 돼요. 포탈을 열려면은 그 포탈이라는 건 뭐냐? 서로 손을 잡으면은 우리가 이제 집단적인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죠. 그런 안에서 그런 이제 영적 집단적인 의식, 영적 포탈을 열어야 돼요. 이온 엔진을 양극성을 떠나가지고 이런 거죠. 합일체에 돼가지고 포탈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반응하는 게 있죠. 그러면 우주 자체에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포탈을 쫙 이제 열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상위 세계에서 이제 보여준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자아 변형, 자아 분열 막 이렇게 돼서 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지구의 상황이다 이게죠. 상황인데 이런 이제 지구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의 위성인 이제 포부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구의 이제 달과 같죠, 달. 달과 같죠. 현재는 저기 화성에 일론 머스크 가죠. 화성이 갑니다. 화성이 가는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이제
화성에 위성이 이제 포브스가 있고 지구의 달과 같이 이렇게 이제 자전 주기가 이제 그것은 이제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현재 이제 말데크가 있고 말데크 방어 위성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뭐 파충류 이런 게 있어요 화성에는 그래서 이제 화성에 봤을 때는 화성은 화성의 구조는 예전에 끝났습니다. 화성의 구조는 끝났어요. 그것은 이제 지구에서 보는 화성이 이제 옛날 화성.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끝났고 그러한 이제 화성의 이제 구조물 여러의 그런 것 간에 이제 종족의 분쟁이 있었죠. 화성에서도. 분쟁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화성에 이제 텔레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간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지구인들의 목적은 거기에 가서 그 지구인을 그 텔레포트 거기 그 관광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자원이 있어요. 자원 화성의 자원. 지구 자원을 하려면은 어느 나라를 뭐 침략하거나 막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게 싼 거예요 화성에 가서 이제 거기를 해서 이제 실고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화성은 가가지고 3D 입체물로 이제 건물도 많이 칠 수 있습니다. 금방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화성에 전쟁이 있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이제 붉은 돌로 생각하죠. 붉은 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수성, 금성, 지구에 있고 화성. 목성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진지가 있습니다. 진지가 있고 이런 이제 과거의 화성 전쟁은 이제 화성에서는 이제 영혼을 좀 가둬놨죠. 거기는 화성에는 영혼을 가둬놨고 이런 영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는 죽었을 때 영혼이 어디 갑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구에서는 모르죠. 저도 대답은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성인들은 거기서 하다가 이제 영혼들이 이제 돌로 다 들어갔다 이게 돌로 다 화성은 돌로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영혼은 어디 갔나? 수금지화. 그러면 우리는 금성을 좋아하지 말아야죠. 금성은 뭡니까? 금성, 신라. 금성, 신라. 북극성. 통해서 신라, 금성. 근데 화성. 화성에 그런 살던 영혼들이 돌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제 그거를 이런 것을 거부하죠. 근데 그것은 뭐냐 현대 관측하니까 그래. 예전에 그랬다 이거지. 이거는 예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돌로 들어가면 이제 돌이라 하니까 또 지구에서는 또 돌 생각나게 돌 돌이 생각나는 거야. 영혼이 어떻게 돌로 들어갔을까? 이 영혼이 돌로 들어가면 뭐 어떤 사람 뭐 윤회에서 뭐 인간으로 들어가고 영혼이 들어가고 뭐 개돼지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 또 새로 간다는 사람이 있어. 새.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생에는 새로 가야겠다. 근데 화성인들도 이게 일리는 있어요. 화성인의 영혼이 돌로 들어가겠다. 대부분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뭐냐? 어떤 영혼인 이 장치들이 다른 지점으로 영혼을 텔레포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구는 뭐냐면,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을 해가지고, 이런, 모든 이제 정보를 통해가지고,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장치를 이제, 생각의 장치를 이제 만들어놨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안에서 이제, 해응을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선은 이제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무선통신. 이제 인공위성이 많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많으면은 이제, 그치, 무선통신이 가능하겠죠. 그 인공위성이 이제 많은 나라가 있죠, 많은 나라.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지구를 이제, 지구의 사람들은 이제, 무선통신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내려주면서 그것을 이제 알겠죠. 인공위성이 많은 나라는. 그게 어딥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현재는 이제 그렇게 이제 통해가지고, 통제도 되고, 이제 데이터도 이제 전송화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인공위성도 있지만은, 인공위성이 이제, 인공위성보다 이제 더 빠른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러의 상상력. 그런 것이죠. 무의식적인 그 채널러의 상상력. 거기서 또 이제 가끔 이제 정보가 나옵니다. 정보가 나오는데, 이런 이제, 컴퓨터의 프로그램 자체, ELF 이런 신호, 그런 자체도 이제 채널로의 정보 제공해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채널로의 그러한 내면에 어떤 활성화된 어떤 기술이 있겠다. 이러한 채널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기술 프로그램 됐죠. 채널로 되면 이제 자아가 아니고 부자죠, 부자.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채널러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이제 채널러들은 이제 매트릭스, 우주 매트릭스 안에서, 그걸 파악하는 사람이야, 채널러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채널러, 이제 매트릭스 안에서 그러한 것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뚫고 나가는 그런 이제 활성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 된 영혼을 이제 구획화 된 영혼들 이런 것은 이제 구해주려고 하는 거죠. 구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천사든 매개인이든 아틀란티스인이든 레무리안이든 수메리든 인들이든 등등
그러한 이제 사람들은 인간을 인류, 인간, 사람을 돕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빛을 이제 바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채널러들이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지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구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된 이런 매트릭스 안에서 매트릭스는 뭡니까? 큐브 안에서 그런 이제 모든 계층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영혼의 빛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빛의 인간들 노력을 하는데, 스스로 프로그래밍 된 매트릭스, 지구 안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모든 것을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아 반경, 영혼의 텔레포트 가능한 거, 알파 베타 델타, 알파는 대중이다 그런 거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구획화 된 인간은 이 큐브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한번 해봅니다.